여기요? 김종은 씨 집이에요. 부모님 뵈러 인사하러 왔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40년이 넘었습니다. 벤지가. 벨소리가 났네. 잠깐만요. 오, 왔네, 왔네, 왔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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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시게, 들어오시게. 네. 아이고, 오느라 고생했네. 아유, 뭐, 고생은 뭐. 승현이 친구 왔네요, 여기.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진짜. 이게 몇년 만이에요? 글쎄 말이야. 4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오래. 그때 촬영할 때 뵙고. 예. 그래. 세상에.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아유, 진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유,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 그래,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이쁘네. 예, 잘 받으세요. 이뻐졌어. 예, 예. 그래. 어, 고마워. 아유, 고맙습니다. 앉아, 앉아, 앉아. 네. 포기해서 고마워, 진짜. 아유, 아유 못 볼 줄 알았는데 보내주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진짜 몸 건강하시니까 그래도 참 그래요? 좋으시네요. 저희 어머니는 요양원에 오래 사셔다가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오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아유,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유, 별 말씀을요. 아유. 우리 77년, 8년. 영화 한참 찍으러 다닐 때 이 촬영장 가서 보고 강사장 가서 보고 맨날 맞추고 맨날 아버님도 잘하시지만 뭐 현장에 촬영 인생에 뭐 매일같이 많이 친구랑 같이 오셨잖아. 아우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은데 못하지 하겠어요? 못하지.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두 분 중에서 연기는 누가 더 잘하셨나요? 냉정하게 승현이가 잘하니까 시켰겠지. 그렇지 그럼 아니 근데 이 친구가 애드립에 강해요. 애드립에 애드립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각 대본에 없는 거 이런 거 사람 웃기고 이러는 거 그런 거에 강했어. 그때는 밤새고 따라댕기고 이러라고 그런 거 모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사람 눈물 빼는 영화를 많이 찍었으니까 그렇지 코미디를 많이 안 했지. 많이 코믹스럽게 안 보이고 정훈 씨는 그러니까 아주 점잖고 그냥 공부벌레고 착하고 친구한테 당하고 야 사회에 나와서도 골탕 많이 먹었다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또 착했어요 착했어요 너무 골탕을 먹였어 사람들이 그냥 만남을 웃고 기쁘게 해주니까 착하죠 말썽을 안 부리니까 그럼 그때 뭐 전 뭐 어렵고 했지만 자주 뵀었죠 현장에서 현장에서 뵀는데 그냥 뭐 진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같았고 이렇게 촬영장에서 만나고 그러면 다 그냥 다 그냥 엄마 다 내 새끼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나가 따로 호칭이 뭐가 있어 그냥 편하게 서로가 한 가족같이 그렇게 친해고 그랬죠 부모님께서도 같이 촬영장에 있던 보고 싶은 배우분들 기억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요, 다. 누가? 분이. 다 똑같아요. 제일 많이 찍었구나 많이 또 찍었잖아요. 맨날 같이 밤새우고 그냥 그냥 촬영할 때도 같은 방에서 밤들을 다 새거든요. 그러니까 한 19구죠 그냥. 그럼. 이 대목에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전화 받으실까? 어떠세요? 선생님. 난 눈물 나고 싶어. 자기가 먼저. 누가 먼저 해. 누군데요? 아, 누나 나 정훈인데요. 어? 정훈이요. 정훈이? 예, 김정훈이. 김정훈이? 예, 예.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아니, 그런데 작가분이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제일 옛날 그 영화 찍었던 사람 보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누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니까 우리 엄마 벌써 우시네 눈물이 나시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하고 가자. 안녕하세요. 나도 정훈이 엄마예요. 어머 말만 들어도 눈물.
목소리는 젊으시네. 예, 이제 늙었죠 이제. 아니 목소리도. 언제, 언제 한번 저기 정훈이 테레비 나왔을 때 딸을 하고 나오고 이럴 때 네. 그때 어머니 모습 본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어, 맞아. 예. 예. 아버지는요. 네, 아버지.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네, 잘 있어요, 다. 우리 집에서는 문이 문이 그 얘기 많이. 예, 예. 아, 목소리도 참나. 목소리도 창창하고 좋네요. 아유, 참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예, 예. 한번 정훈이 보면은. 그래 고마워요 이렇게 말 서로 만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누님 감사합니다 통화해 주셔서 한번 뵐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 무슨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어, 난 그 너무 반갑고 아니 하도 안 만난 날이 없었었어요. 아도 매일 그냥 나가면 그냥 문희 씨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나가면 문희 씨가 있었어. 문희 씨가 있었어.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뵈니까 또 우리 아버지 또 생각도 갑자기 또 딱 떠오르고 엄마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진 게 지금 한 그것도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일찍이 부모님 이혼을? 예예 어머니하고 예전에 헤어지셔가지고 그 후로도 뭐 연락했는데 이상하게 아버님 뵙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부모님 뵈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고 나서 또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버님 뭐 서운하고 뭐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목소리 작년에 듣고 아 아버님 한번 만나보는 게 그냥 네? 목소리 듣는 거와 나이가 이제 아흔이 넘으셨는데요. 예. 네. 어떻게 지금 1년 동안 그냥 소식이 지금 아직도 깜깜해서 일단 아버님 손이라도 한번 잡고 얼굴이라도 딱 부딪혀서 아버님 앞에서 큰 절 한번 올리는 게 그게 제일 지금 네, 바라는 바이죠. 막 통화만 하고 싶죠? 그 작년에 통화하고 예. 그러고선 전화를 몇 번 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더 깝깝한 거죠. 답답하고. 여보세요? 네. 아, 아버지? 어. 저 승현이에요. 그래, 너 왜 연락을 좀 안 하냐? 보고 싶은데. 정훈 씨 집에 갔을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겉으로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정훈 씨는 그래도 그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산다는 게 정말 저는 그걸 내가 못한 게 저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울컥했어요 그때. 예. 아버님하고 한번 통화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셔서 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예. 예. 굉장히 궁금했죠. 연락이 안 됐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집을 알아야 내가 찾아라도 갈 텐데. 뭐 서울에 계신다는 것만 알고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1년 사이에 혹시 또 뭐. 저 세상으로 가신 거 아닌가. 나이도 이제 아흔이 넘으셨고 했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더 답답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이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아버님이요? 네. 아버님 고향은 영월이세요. 강원도. 강원도. 영월군. 네. 네. 안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휴전원으로 한번 전화를 해봐야 돼요.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세종시 조촌 읍사무소인데요. 아, 무릎이? 네, 알겠습니다. 예. 확인 안 해보셨어요? 네. 아버지하고 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아,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저쪽 가서 얘기할게, 사람이. 사망 신고는 안 돼 있고요. 아직 안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되고 아버지하고 연락이 제가 안 되니까 이복 형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아까 그 선생님이 그 형을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그 형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느냐? 아, 뭐, 나는 그 형님하고 아무런 뭐, 상관없으니까 아마 반가워 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저희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걸 얘기를 해버리면, 뭐라 그럴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도 아버님, 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우리 어머니도 뭐 돌아가셔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저도 좀 말하기가 좀 굉장히
창피스럽기도 할 것 같고요. 가정사에 얽힌 그런. 예, 제 개인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의 관계에 좀 놀라울 일이죠. 나도 몰랐던 처음 듣는 얘기라 저도 그냥 아까 그 얘기 듣고 그냥 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배우자님, 네네. 어머니, 예, 예. 맞습니다. 네. 사망, 네네. 33년생. 네네, 맞습니다. 아버님의 첫째 부인은 국씨. 예, 예. 두 번째 부인이 어머니. 예, 저희 어머님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배우자님이 아실 이분을 아버님으로 생각하셨는데 예. 여기에 자녀가 우리 배우자님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랑 그 두 번째로 혼인하시고 법적으로 그게 된 건데 이걸로 봐서는 아버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머님은 67년도에 혼인하셨으니까 지금 배우자님은 예. 61년생이니까 예, 자식이 저, 아니 난 또 처음 듣는 얘기 제가 어떻게 자식이 아닐 수가 있나?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뭐 아빠가 아버지가 다른 분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네. 어머님한테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지? 어머님도 요양원에 계셔 요양원에 오래 계셔가지고 네, 예.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재작년에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니도 뭐 그 살아계신지 아버님이 뭐 예. 아버님이 현재 지금 사망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살아... 예, 살아계신 거죠. 예, 예, 살아 계세요. 사망 신고가 안 됐으면 아직 사망... 안 돌아가셨다는 예,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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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이복 형이 있다면 이복. 근데 제가 만난 지가 꽤 오래돼서 연락처도 잘 모릅니다. 이 사연이 있겠지. 아버지. 어. 저 승현이에요. 그래 너 왜 연락을 좀 안 하냐? 보고 싶은데.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차라리 통화가 안 됐으면은 잊어먹고 사는데 아예 연락을 그냥 끊어버리고 근데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냥. 한 번이라도 보고 문 앞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그래 아버지 만나서 아유 아버지 예 건강하세요 그러고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오면 나는 좀 속이 풀린다 이거죠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고 싶진 않은데 아버지 일단 아버지 뭐 진짜 아버지든 가짜 아버지든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어렸을 때
홀로 살고파 왔을까 홀로 울고파 왔을까 얼굴 한번 보고 친부가 됐든 가짜 부가 됐든 얼굴 한번 보고 안 봐도 나는 미련 없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